안녕하세요. 율놀이아입니다. 쉬운 국물 요리 오이 미역 냉국과 감자국 어떠세요? 더워진 요즘 날씨에 오이 미역 냉국 땡기지 않으시나요? 제일 먼저 마른 미역 한 줌을 불려줍니다. 자르지 않은 미역은 컵에 계량하기가 참 애매해요. 오이 미역 냉국의 핵심, 냉국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생수 또는 끓여서 식혀놓은 물 600ml를 준비합니다. 생수 600ml에 소금 1스푼, 얼음 밥수저 소복기가 아니고 평평이 1스푼입니다. 설탕도 마찬가지로 밥수저 평평하게 넣어줍니다.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4스푼 들어갑니다. 설탕 4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식초를 넣어줄 건데요. 3배 식초 3스푼을 넣었습니다. 일반 식초를 가지고 계신다면 8스푼 정도, 그리고 2배 식초 가지고 계시면 4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신맛을 싫어하신다면 식초 양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드실 거라면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중요한 건 식초가 수저에 담기는 양에 맞게 소금과 설탕 비율을 맞춰주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깨끗이 씻은 오이를 썰어주세요. 시원하게 먹을 생각을 하면서 신나게 채 썰어줍니다. 오이는 반개에서 한개 양을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반개 넣으시면 또 금방 나머지가 필요할 겁니다. 새콤달콤 냉국과 서걱서걱 오이가 너무도 잘 어울립니다. 양파 4분의 1개를 채 썰어주세요. 냉국이니까 최대한 얇게 썰어줍니다. 어른 입맛을 위한 청양고추도 한개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는 취향에 따라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불어난 미역을 물에 헹군 후 데쳐줍니다. 끓는 물 15초에서 20초 정도 데쳐준 후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빼줍니다. 오이냉국에는 미역이 들어가야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냉국을 꺼내줍니다. 다진 마늘 4분의 1스푼을 넣어주세요. 데쳐서 헹궈놓은 미역 넣고 채 썰은 오이 넣고 양파도 넣고 청양고추도 넣어줍니다. 네, 맞아요. 다 넣으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얼음 넣고 그릇에 담아주면 새콤달콤 알싸하면서 시원한 오이미역 냉국 나왔습니다. 또 밥 안 먹고 오이미역 냉국만 한 대접 먹었습니다. 자꾸 손이 가는 오이 미역 냉국. 얼른 만들어서 시원하게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초간단 레시피 감자국도 끓여봅니다. 만원으로 장보기 12번째 편에서 남은 감자로 초간단 감자국을 끓여봅니다. 깎은 감자는 반으로 잘라 납작하게 썰어주세요. 썰어놓은 감자는 물에 담궈줍니다. 감자 색깔이 변하는 것도 맞고 전분도 살짝 빼줍니다. 국물용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냅니다. 국물용 멸치가 없다면 조미료로 대체하시면 되는데요. 국물용 멸치는 조미료가 따라올 수 없는 깊은 맛이 납니다. 물 500ml 준비해주세요. 다시팩에 넣은 멸치 넣고 다시마 넣고 끓여줍니다.
물이 끓으면 잠시 후 다시마는 건져주세요. 조미료 넣으실 분은 지금 과정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감자 넣고 끓여주세요. 다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양파와 다진 마늘 3분의 1 스푼을 넣어줍니다. 멸치에서 짠맛이 나오니까 간을 보고 소금 또는 국간장을 살짝 넣어줍니다. 이제 멸치도 건져주세요. 그냥 먹으면 서운하니까 파도 살짝. 정말 간단하죠. 반찬 얼른 꺼내시고요. 밥도 얼른 담으세요. 요리 초보도 자취생도 만드는 감자국 완성. 다음 주는 정말 많은 자취생분들이 요청해 주신 마늘장아찌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장아찌 달인 친정엄마표 깐마늘장아찌. 친정엄마와의 에피소드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감자국이랑 밥 든든하게 드시고 오이 미역냉국으로 더위도 날려버리시고 이번 주도 건강한 하루하루 되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